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복부인 산뜻한 새 옷을 입고 육개장 먹방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보, 어제 거기 김치찌개는 없었어? 있지. 뷔페집에? 있지. 아, 된장국도 있고 다 있다. 그거 안 먹은 게또 후회다. 60여 가지가 있어. 새벽에 또 갈까? 보고 나중에. 맨날 가면 아줌마, 야, 어디 처음 갔는데도 아줌마가 우리 눈치 주더라. 쳐다보더라. 접시 많이 먹으니까. 진짜? 처음 갔는데도 그러는데, 씨발, 또 가봐라. 아줌마 난리 난다. 개거품 문다. 우리 많이 안 먹었잖아, 님들아, 거기 가서. 우리 많이 먹은 편이야. 눈치 주나, 정말? 그래. 더 많아. 아니면 존나 째리보더라.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니다. 우리 두 접시밖에 안 먹었는데, 나만? 나만 두 접시 먹었는데? 하여튼 째려보더라. 밥도 존나 조금 떴는데? 나그 콩밥인가 닭볶밥인가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 그거 맛있더라. 쌀밥보다. 선택 잘했네. 근데 그거 나 이거냐? 다 뺏겨야지, 빙님. 몸에 안 좋은데. 뺏기라. 숟가락 넣어가! 그냥 눌러봤구나. 아, 중개방 여보 언제 생겼냐? 겁나 생겼네. 여보가 해줘야 되네. 야, 중개방 여가든지 말든지 안 냅둬 임마! 돼! 아니, 씨, 어그로 끌잖아, 막, 뭐, 아니, 뭐가. 중계방도 채팅을 좀 해야지. 아! 아니, 씨, 어그로 끈다고. 뭐가 겁이 나서 그러노? 맞아! 걸렸다. 잘했지? 응. 깍두기 줄까, 여보? 존나 맛있네. 깍두기 줄까? 야, 작은 거, 작은 거. 살아있네, 살아있어. 기가 막히네. 이게 편해. 능지! 묶어. 뭐, 뒤에 뭐 있는 거야, 너. 옷안 입은 거 편하다. 아이씨! 왜? 야, 달라면 달라고. 육회장 안에 있는 야채 먹기도 바쁜데, 지금. 그래, 여기 이제 최고, 최고. 서포터즈 님, 어서와요! 서포터 오빠, 안녕? 맛있네. 육개장 작네? 육개장이 작은 게 아니고, 이 새끼야. 복부인이 큰 거야. 원근법이지. 착시효과. 여기 6,000원. 여기 아이오가 있어봐. 존나 크게 보인다고. 착시효과. 여기 엄마가 해준 맛이다. 그래서 뿌리니 초코야게 우르르. 오늘 존나 얼큰하네. 맛있네. 응? 덩치는 큰데 클라스가 작네요. 우리 복부인 먹방은 순삭이야. 어? 제때 안 챙겨 먹으면 끝나버려 없어. 장난하나?
박사님, 네네. 네네. 박사님도 저녁 드셨어요? 네네. 맛있게 드세요. 서포터님!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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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골! 100골! 아. 와, 또 썼어! 또 썼어! 여보! 아, 서포터님! 아, 우리 서포터님! 500개! 합이 1000개! 아. 감사합니다! 100골! 먹자. 다시 먹어야지. 아, 고맙습니다. 오늘 망가져 죽겠다. 맛있는데, 오늘 막. 업, 업! 뭐, 오늘 아싸가오리 한번 뜰까? 아. 밥 먹을 때 게임 끄라고 했죠? 와, 이 야채는 뭐야? 시래기야? 하나 줄까? 아니? 안 돼? 아까 하나 줬는데. 꼬둥이가 준 거? 어. 야, 간식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주면 되냐? 안 돼, 얘는 두 개 주면 밥 안 먹어. 그지? 한 개 주니까 먹자. 하루 한 개? 응. 어, 물어왔냐? 근데 두 개 주면 밥 안 먹던데. 한 개 반 줄게. 다섯 개씩 먹어. 고구마 줄까, 고구마? 까봐, 하나, 하나 줘. 그래. 냉장고 우리 밖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 존나 맛있네. 이따 먹자, 가겠죠, 여러분? 급 반 것이네? 어, 왜 이리 반 것이냐?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기쁘듯이?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서포터진이. 근데 우리 서포터진 누님은 올 때마다 이 풍선 쏴주시고, 어? 진짜 제대로 서포트 해주시네. 아, 참, 말씀도 잘 없으시고. 고맙습니다. 아. 줬잖아. 안 돼. 야, 우리 서포터님 남자였어? 어, 남자분. 아, 남자분이구나. 와.
우리 방은 전부 여잔데. 스포터즈님하고 우리 개머리하고 개머리란다. 개미하고 남자네. 태양이는 요새 안 오니까 패스. 아, 육개장 여기 진짜 맛있다. 야, 이 오늘 더 끓여서 그런다. 아니, 진국인데 오늘? 응. 고추 맵겠지, 여보? 고추? 응. 고추는 무봐야 알지. 어? 어. 이거 매운 거지, 님들아. 작은 거. 원피스 이뻐? 안 돼, 매워. 청양고추 같아. 꼭꼭 씹어 먹으라. 응. 먹어볼까? 안 맵네? 와, 작은 것도 이렇게 안 매운 게 있네? 술이 왔어? 이거 고추 맛있다, 안 매워. 여보, 고추 맛있다, 안 맵다니까, 여보. 니 서방이 임마, 짠대가리가 150이다. 니 표정 하나만 봐, 다 안다. 커피 왔냐? 아, 진짜 안 매워. 여보. 이거, 우리 꼬둥이가 준 거야. 우리 매니저 꼬둥이가. 원피스야. 3XL. 편안하냐? 어. 나중에 살 빠져가지고 애 가지면은 응. 임산복을 입을 때 있다. 응, 응. 근데 배는 안 찔려나 배? 지금 뭐 임산배인데 지금도 임산배인데 안 찔리잖아. 어. 그럼 됐다. 복분이 살 좀 빼고. 그러면. 이쁜 딸내미 하나 나야, 이게. 이거 딱딱한 거 있었다. 이거 뭐야? 딱딱해. 고추는 딱딱해야지. 왜 실하지? 흐물흐물하면 안 좋아. 거기 지마켓 거기서 치면 나온대. 비사이즈 원피스 치면 나온대. 아, 맛있다. 아. 사이다가 와. 아싸, 남긴 거야? 여보? 응? 너 물래? 응, 이거 고사리. 물어. 가.
시형님 나이가 34살. 예. 그지? 복부인 뜻이 복부 비만이라는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지. 왜냐면은, 워낙, 건장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복부인이 오해 살 만한 몸을 가졌잖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복부인이란 뜻은, 우리 복부인이 복을 많이 가진 여자야. 복. 시청자들한테 복을 나눠준다 의미에서 복부인이야. 복이 어디에 있나요? 복? 복 많지. 여기는 심통, 심통 부리는 복. 여기는 아 묻었다. 아 이거 이쁜 옷에. 여기는 애기 밥 주는 복. 그다음에 조금 밑에는 똥배 복. 온갖 복은 다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얘기해라. 어? 뭐 필요한 거 있나? 얘기해라. 서슴없이 줄 테니까. 노잼이야? 앞으로 안 할게. 우리 복부인의 장점은 현모양처다. 딴 거 뭐 시부리 봐야.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여성부도 생기고 이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이제 남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게 기가 세져 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엄마 때 우리 할머니 때처럼 이렇게 그런 맛이 없어. 요즘 여자들아. 근데 우리 복부인은 현모양처야. 뭐하냐? 유튜브 이제 먹방 끝났으니까 유튜브 끄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육개장 먹방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나고 맛있는 음식으로 아주 번개같이 잘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방송을 하려고.